어서 오세요. 제가 진짜 해맨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아, 여기 가죽이 뻣뻣해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 보기 꼭 기부상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건 그렇고 부모님 안녕하시죠? 진지 잡수셨나요? 자, 그건 그렇고 이 파이도 이거 이게 무슨 기부상한 것 같아 무슨 자, 그건 그렇고 이 안경 뭐냐고요? 자, 노안을 대비해서 하나 장만했습니다. 오우, 진짜 기부스한 것 같아요. 안경 끼니까 정신적 장애자 같나요? 자,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봐주십시오. 자, 오늘 제가 영상 올린 제품은 USA AF B3 헤비존 B3 자켓입니다. 자, 요거 제가 좀 전에 말한 헤비존 라이트존이 있습니다. 고도가 낮은 라이트존에는 주로 그 요거 A2 자켓 입습니다. 하지만은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추워지죠. 히말라야 꼭대기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헤비존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. 자, 가죽이 많이 에이징이 됐는데도 진짜 그래도 기부스한 것 같아요. 이게 팔이 뭔 말인지 알죠? 자, 이렇게 이 부분은 호스 하이드 레더 자켓. 그리고 이 부분은 소가죽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풀어보고 벗어볼게요. 가만히 있어보자. 이걸 입고 무슨 육박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몸이 무슨 기부스한 것 같아. 자, 이거 혼자 이거 벗는데도 이거 누가 벗겨줘야 될 거예요, 이거. 에휴. 자, 이제 좀 기부스를 푼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카라가 드디어 뉘어졌습니다. 왜 주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걸까요? 아무래도 그 군기를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주머니가 양쪽에 있으면 편한데 왜 주머니가 이게 그냥 간단한 소지품 같은 거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요거 일단 한번 벗어볼게요. 가만히 있어보자. 아, 이제야 기부스 푼것 같습니다. 정말이에요. 자, 요거를 벗고 요 등짝에 요 전화번호는 뭐 과도한 호기심으로 전화 걸지 마세요. 뭐 제가 받진 않을 거예요. 뭐 이거 빈티지 티셔츠인데 아마 뭐 지금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청자켓 하나를 입어보겠습니다. 왜 B3 포스팅 하는데 왜 데님 자켓을 왜 입냐? 뭐제 맘이죠 뭐. 제가 뭐 B3를 벗고 포스팅하려고 합니다. 자, 요거 안에는 양털로 되어 있으며 요 부분은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요택 보이시죠? 38 사이즈인데도 저한테 핏하게 잘 맞습니다. 뭐 이거를 뭐핏 수선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. 그리고 요거를 일단 지퍼를 채워보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. 이 빈티지란 게 이렇게 말 그대로 숙성하는 맛이 있어요.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포도주 맛 아는 사람들은 그 깊이가 있잖아요. 그 빈티지만의 그 깊이가 있어요. 뭐 아무리 뭐 나이 갖고 뭐 찢어지고 뭐 그래도 그만의 또 맛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. 가만히 있어보자. 제가 일단 이거 지퍼를 채웠는데요.
그 지퍼를 채우고 잠깐 가만히 있어 보자. 자, 요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.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. 이거 속임수 아닙니다. 실제로 혼자 스스로 직립했습니다. 발기됐습니다. 자, 요거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. 제가 속임수 쓴거 아니냐? 자,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. 분명 이거 섰죠?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뭔 말인지 알죠? 자, 비스리 자켓.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이 활약을 보여줬죠? 자, USAF B3 자켓입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.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요거랑 같이 매치했던 요 스봉 그요 스봉 제가 잠깐 남대문 아 여기는 좀 그렇다 여기 칸칸이 돼 있어가지고 요거 US 육군 항공대에서 많이 입었던 메탈치노트라우저입니다 그 뭐랄까 50년대 바지랑 이 2차 세계대전 그 치노랑은 또 틀려요. 핏이나 그렇게 좀 틀린데 뭐 중고 장터 이런 데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또 아닌데 그 50년대 그 치노 가지고 자꾸 WWE 뭐 2차 세대 2차 대전 바지라고 자꾸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기만을 하는 건지 뭐 하나 어리숙하는 말 하나 걸려라 뭐 그런 심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 그러는 걸까요? 왜 대답하나요? 자 그건 그렇고 뭐 데님 자켓도 뭐 봉태규 씨가 입으면 뭐 어디 거예요 막 물어보면서 제가 입으면은 뭐 모양새가 안 나죠? 뭐 어쩔 수 없어요. 뭐 제가 많이 부족한 탓이죠. 자, 그건 그렇고, 자, 오늘 그 진짜야만대 B3 자켓 포스팅했습니다. 자, 그럼 그 진짜야만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내가 아직 잘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. 그럼 부디